국가 공장장 권한대행 이정열입니다. 여론조사 많이 하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소식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면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도 수립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정치적인 결정까지 가게 되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얻을 때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미리 내놓고 이런 답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나온 미디어오늘 기사가 눈에 하나 띕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문 지지자 댓글 문제없다 42.2% 지나치다 46.8%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는 이 댓글들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사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답의 근거가 된 질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네티즌들이 대통령과 관련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포털사이트 댓글이나 SNS를 통해 집중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질문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이건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는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언론인들이 사주 추천으로 재벌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 유학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인과 언론사가 재벌을 비판하는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참 현명하시다는 거죠. 이 숫자상으로 보면 부정적인 그 응답이 46.8%고 문제없다는 게 42.2%인데 이 차이가 오차범위 내입니다. 결국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기사에서 보면 언론 적폐 청산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80.4%입니다. 답을 내놓고 하는 질문에도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안 속고 제대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존경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십니다. 갑자기 기운이 떨어졌습니다. 날이 무척 춥습니다. 그래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공장문 열겠습니다. 이상 공장장 원한대행 이정열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장자연 씨 사건 전문기자. 언제부터 제가 그렇게 된지는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예, 지켜보시 예. 열심히 취재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어제 예. 그 저 화제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저 뉴스공장 관련된 분들 뭐 거의 저 실시간 검색어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특히 장자연 씨. 네, 그렇죠. 어제 예.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였는데요. 네.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어제 하루만 해도 1,000건 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아, 천 분이 동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1,000건? 예, 그래서 글 자체가 1,000건이 올라온 건데요. 야. 특히 유력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규명해야 된다라는 네네. 목소리 커지고 있어서요. 예. 검찰 과거사위에서는 오는 1월 안에 장씨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뭐 결정하셔야 돼. 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천 건이면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한 군데 좀 집중해서 몰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청와대 대답을 나오려면요 20만 명 이상이 분. 지금 네. 해야 돼서요. 예.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검찰 과거사위가 이 사건 자체를 재수사할지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여론이 움직일지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장자연 씨 사건 전문 기자이신 왜 얼마 전에 네 어쩌다가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유시춘 전 장관에서 저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셨잖아요. 예, 유시민 전 장관요. 아, 유시춘 예 선생님은 좀 이따가 나오시죠. 너무 좋아서 예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유시민 전 장관께서 올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으셨는데 그런 이제 전문가 분이 하시니까 많이 알려진 또 이제 말하는 네임드 분이 하시면 많이 좀 나온다. 네임드이신 우리 김은지 기자께서 청원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아, 제가 네임드이도 아닌 뿐만이라요. 예, 기자는 예. 뭐 기사로서 이렇게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취재하라는 격려를 알겠습니다. 아, 김 기자님, 저기, 진짜 우리 되게
저 사적인 친분 별로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뵙는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아,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거짓말을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 뉴스공장에서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수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되는데요. 어제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한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120억 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에 신원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고발한 바가 있는데요. 또한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고발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50여일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갈래는 다스의 140억 원 투자금 반환 소송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인데요. 검찰은 최근에 청와대 행정관 조사했고요. 또 어제는 관련 문건 폭로했던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2020년까지 공소시효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장자연 씨 사건 전문이 김은지 기자님이시라면 또 이 다스 전문은 우리 또 뉴스 공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 뉴스 공장이 제기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권력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건 좀, 약간 가벼운 얘기인데, 그, 시사인 주진우 기자,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요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자료를 이제 전달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분홍 보따리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는데, 그 표정이, 제가 그동안 주진우 기자 보면서 맞닥뜨렸던 표정 중에 제일 행복하고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 뭐 기자님들께서 취재하시고 기사를 쓰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하시겠지만 또 그런 것이 이렇게 결실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네, 뉴스 공장에도 가끔 들고 왔던 그 보따리인데요. 아. 그 내용들이 이제 검찰에도 참고 자료로 내게 된 겁니다. 네, 아, 항상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뉴스 공장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공장장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 네, 근데 정말 참 존경스러운 또 방송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거의 다 뭐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제 엊그제 이 고발을 제기했던 참여연대 측에서 안진건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까 김 기자님께서 신원불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예, 성명불상자라고 하면서 예. 이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를 검찰이 한번 맞춰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누구나 거의 다 짐작하고 있는 예 그분에 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는지 네 관련된 예. 뉴스가 어제 MBC가 보도했는데요. 네네. 미국에서 다스의 하청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아부개 씨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아 네. 인터뷰를 보면요. 2014년 9월 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엘레베마주 몽고베리에 있는 다스에 들렀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선 다들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의 멘트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자기 다스 보고 싶으니까 온 거다. 대통령 때는 못 오고 차려도 온 거 보고 싶은 거예요. 라는 건데요. 자기 다스. 네, 뭐 그분의 인터뷰 네. 말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가기 전에 애틀란타에서 며칠 머물렀는데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 타고 서너 시간 거리에 있는 다스 미국 법인에 조용히 갔다라는 겁니다. 당시 미국 법인의 등기이사 3명인데요. 네. 그중에 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입니다. 거참. 이 정도 되면. 그리고 뭐 예. 좀 더, 예, 말씀. 네,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자기 아빠 놓고서 이 사람 너희 아빠 맞니?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다고요. 다스가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해당 하청 용역업체 김아무개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빠 놓고서 이 사람 너희 아빠 맞냐? 아, 홍길동도 아닌데. 참, 그 정도로 명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 이제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로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로 확립이 돼서 실제 법정에서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전문가들이 또, 예,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야 할 텐데요. 뭐, 정말 이렇게 이 비전문가들,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이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 올바르고 실체적 진실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건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소식은요?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 계좌가 또 발견됐다라는 MBC 보도가 있는데요. 사정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네네.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2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했다라는 건데요. 이 관계자에 따르면 추가 비자금은 은행의 예금 계좌가 아닌 주식 계좌 20여 개가 흩어져 있고 이 회장이 아니라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명의였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5월 달에 유명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건데, 네네. 이건 회장의 비자금 다시 한번 물망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저기 다른 거 뒤지다가 이게 나오게 됩니까? 네, 계속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공 1억과 고객 장부를 뒤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거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업체는 그러면은 고객이 삼성이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야, 부럽다. 네. 예, 물론 당시에는 이 회장 자신도 가족도 아닌 제3자의 수상한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찾아가다 보니까 네. 이건희 회장 쪽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이분은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약간 궁금해하는 거는 그거죠. 도대체 재산이 얼마지? 그중에 차명은 얼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략 지금 김 기자님께서 아마 알고 계신, 파악하고 계신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2008년에 조준웅 특검이 찾아낸 적이 있는데요. 아, 네. 네, 그때만 하더라도 4조 4천억 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4조? 예, 4조가 넘습니다. 헐. 예, 차명 재산만 그러한데요. 차명, 그것도 차명. 예, 그렇죠. 헐. 예,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MBC에서 보도한 것들은 그 외의 재산이 더 있다라는 거고요. 예.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추가로 확인됐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유, 그럼 차명만 또 최소 5천억이 추가 비자금이 확인됐다고 5천억 원, 야, 5천 원만 있으면 순대국을 먹을 수 있는데 5천억이면 감이 안 오는. 예, 너무 많은 돈이어서 사실 감이 오지 않는데요. 예. 그런데 한겨레신문에서 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찰이 네네.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법원에서 삼성 임직원 개개인의 계좌 추적을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각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를 저기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장장님 계실 때 말씀하셔야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영장 해설을 해주시는데요. 예. 예. 참 갑하죠. 네, 예, 그리고요. 네,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까지 2008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준웅 특검 때 찾았던 돈과 다른 것들이어서요. 계속해서 비자금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까지도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예. 그 뭐 총수란다. 네, 공장장이죠. 읽어가지고. 예, 공장장. 직업이 공장장님. 여러 개입니다. 예, 공장장께서 제작했던 저수지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오고 아시겠지만 이 저수지 게임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재산 형성과 관련된 그런 건데 이 저수지가 또 삼성의 저수지는 또 따로 있을 테니까 근데 정말 저수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나. 이 뭐 차명만 4조면 실제 전 재산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우리 그 국민들이 뭐 저도 사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을 보이는 라디오 아니죠? 저 영상이 따로 올라가는데 보시면 제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폰이라든가 다 그 계열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는 애정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적법하게 정당하게 재산이 형성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소식은요. 네, 이정열 대행의 역할이 또 필요한 뉴스인데요. 아이고, 네. 예,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라고 합니다. 저런. 구속 적부 심은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맡기는 절차인데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씩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 전 수석의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지 열흘 만에 이런 행위들을 한 건데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달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해서 불법 사찰하고 지시한 그 결과로 비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런데 지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담당 재판부가 뭐 뉴스공장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에 구속적부심 그 사건은 형사수석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하도 엉뚱한 결정이 자꾸 나오니까 이 우병우 좀 또 풀리는 거 아니냐. 근데 보도에 의하면 이 담당 재판부가 바뀌었다.
라는 거죠. 네, 신강렬 부장판사가 우전수석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사건의 공정함을 위해서 피해갔구나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광열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듯한. 예. 근데 그게 아니고요. 법관의 사건 분담과 그 저 재판 대기인 거 뭐 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에 보면 대리인이나 변호인 같은 사건 관계인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경우에는 사건을 하지 말고 재배당 요청을 다른 재판부로 옮기라고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 규정이다라는 말씀. 예, 원래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하물며 지금 여기서 지금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아니라 바로 당사자잖아요. 재판 당사자. 그러니까 대학 뭐 이거는 관계가 없고요. 사법연수원 동기인 게 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간 건데 자 이제 또 재밌는 것은 그럼 이렇게 해서 재배당을 하는 경우에 보통은 어디를 가냐면 대리 재판부라는 곳이 다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언제냐면 뭐 휴가를 가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일이 터졌다거나 할 때 그때 그 담당 재판부에 결혼이 생겼다 그래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면 대리하는 재판부를 다 지정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 재판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배당을 해서 넘어가게 되면 그 대리 재판부에서 해야 돼요. 대리 재판부가 형사수석부 같은 경우에는 형사 1부입니다. 네. 예. 휴가를 갔다라는 보도가 예. 있던데요. 부장이 휴가를 갔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게 형사 2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 형사 2부 재판장, 예, 이우철 부장판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모르고 실검만 보고 있는데 이 이우철 부장판사님 잘 압니다. 예. 그래서, 벤지는 좀 됐어요. 벤지는 뭐 제가 법원 퇴직하고 뵙지는 못했는데, 일단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점쟁이가 아니라서, 뭐 예측 전문, 예상 전문 이런 건 아닌데, 이우철 부장 판사가 제가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라면, 이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는 기각될 겁니다. 이분은 스타일이 정말 법대로 합니다. 그리고 법대로 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쪽을 가급적 많이 보장하고 옹호하는 쪽인데요. 싫어하는 게 뭐냐면 권력을 사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을 사찰하는 사람을 역사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 근데 문제는 뵌 지 좀 돼서 그 이후에 혹시 생각이 바뀌었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 이게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발언이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뭐 현실이긴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진운이라는 게 있어요. 재판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가급적 이게 고귀한 품격 있는 방송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재판부 운빨 예 제가 본 중에 재판부 운빨이 제일 좋았던 분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쪽 계열만 잘 타고 갔어요. 네, 2012년에 대선 개입 혐의로 예. 재판을 받은 바가 있죠. 올무죄 나왔죠. 네. 예. 근데 정말 어떻게 이런 진짜 운이 정말. 네, 그리고 나서 출마 선언까지 했었죠. 그렇죠. 예.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 운빨이 안 좋은 분 중에 또 한 분이 제가 기억하는 두 분인데요. 한병숙 전 총리,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정말 재판부 운빨이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병우 전 수석도 재판부 운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네, 오늘 네. 구속 적부심 열리는데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다시 제가 내일 출연하냐 못하냐까지 나오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게다가 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내일 한꺼번에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요. 예.
오프닝 써야 되는데. 네, 네. 공장장처럼 셀프 미니 인터뷰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이요. 네, 검찰이 2013년에서 2014년 국방부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해서요. 수사가 축소 또는 은폐됐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경향신문 보도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유모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당시 국방부의 부실조사를 주도했다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아, 참 이 군 문제는 조사하기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예 어떻든 지금 이 얘기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새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 아닐까 싶네요. 예,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요. 오늘 네.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저기 우리 저 장자연 씨 사건 전문 기자이신 김은지 기자님 계시고 그다음 다스 사건 전문 방송인 뉴스공장이 있는데 저도 대행시켜 주신 김에 제가 그거 됐잖아요. 저기 삼성 언론장학생 전문이 얼떨결에 돼버렸는데 그 말씀 오늘 드려야지 안 그러면 애청자님들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약속을 해서요. 지금 그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저께 처음 말씀을 드리기 시작해서 약간 좀 기대 반 뭐 포기 반 했었긴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근데 그제가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어제 보도가 나오겠냐 싶었는데 어제 뉴스공장이 상당히 뜨거운 반응이 돼 있었었는데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삼성 언론장학생. 저 애청자 여러분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번 삼성 언론장학생이라고 한번 저 포털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나 SNS는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보도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간이 1분 남아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디어 오늘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미디어 오늘이 이 지금 언론인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했던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에. 예, 2005년에 그 기사가 쭉 실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 마지막에 보면 96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그 삼성 언론재단에서 해외 연수를 보낸 언론인 명단을 실어요. 그 이 기사 자체는 2005년 8월 24일 날 미디어 오늘에 실린 제목은 삼성 언론재단 최대 연 5억 원 해외 연수 지원이라는 기사고, 근데 뭐 기사 자체는 그렇고 맨 마지막에 보면 관련 기사로 삼성 언론재단 해외 연수 언론인 명단이 실려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잖아요. 기사가 삭제돼 있습니다. 거참. 왜 그랬을까 궁금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자연 씨 사건 전문기자 시사인의 네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